선생님은 선생님의 점수에 어느 정도 자신 있으신가요? 저도 인간이라 왔다 갔다 해요. 네. 100%라고 하면 제가 사기꾼이고요. 한 80%는 오. 제가 보지 않나 싶어요. 선생님의 점사 보는 방법에 제가 질문 드릴 건데 선생님 점사가 생년월일을 넣지 않고 점사를 보신다고 들었어요. 네. 볼 줄을 몰라요. 아, 생년월일은? 네. 점사 보실 때 그럼 주로 어떻게? 기본적으로 넣기는 해요. 근데 저는 사주 푸는 사람이 아니라 신점을 보는 사람이라 얼굴을 보고 그 사람 나이만 있으면은 어느 정도로 가르쳐주세요.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직업은 어느 직업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떤지 지금의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떤지 몸은 어디가 안 좋은지 이런 거를 짚어주세요. 생년월일 없이? 네. 아 근데 보통 그런 게 없이 생년월일 없이 점을 본다 그러면은 부정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거는 아닐까요 선생님? 철학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네. 그냥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냥 신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냥 입으로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신만 믿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면 예를 들면 손님이 온다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바로 어떤 느낌들이 딱 오시는 거예요? 뭐가 고민이고 뭐가? 그러니까 전화를 받아도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고요. 아, 이 사람은 받으면 안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. 아, 전화를 솔직히. 받으면 안 되겠다. 아. 예약을 받으면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네.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정말 그냥 미래가 궁금해서 그냥 신점이나 한번 봐볼까 재미삼아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 이런 내가 정말 힘들어서 오시는 분이구나라는 건 느끼죠. 아, 그럼 예를 들면 보통 이 점을 보러 올 때 사람들이 고민거리가 있어서 다들 오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이 딱 그 사람의 고민거리도 바로 캐치가 되시는지. 열 분이 오시면 한 여덟 분은 캐치가 돼요. 그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왔다. 네. 나머지 두 분은 그럼 어떤? 숨기시는 분들이 많아요. 아. 거짓말을 하면 신도 거짓말을 하세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점괘를 안 빼주세요.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너 어떻게 점을 잘 보나 하고 이렇게 막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. 네가 얼마나 잘 보나 보자. 이러시는 분들은 점괘를 안 빼주세요. 그럼 저도 힘들어요. 그렇죠. 아무래도. 그리고 저는 진짜 놀라웠던 게 네. 선생님이 이 적성, 그 사람의 뭐 가장 알맞은 직업이라든지 얼굴에 써 있거든요. 얼굴에 써 있어요? 예. 네. 그냥 모르겠어요. 저도 잘 모르는데 인간으로 보는 저는 잘 모르는데 신이 가르쳐주세요. 이 사람은 이런 직업이 맞다라는 거를 가르쳐주세요. 예를 들면 내 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직업이 요리사예요. 근데 얼굴을 선생님이 딱 봤을 때, 점을 봤을 때 이 사람 요리를 하면 안 되고 딱 저 다른 쪽으로 나가야 돼. 이런 점기도 나오고. 그럼요.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봐요?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직업이 맞는데 얼굴에 있는 직업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삶이 훨씬 더 편안하다고 말씀을 드리죠.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예를 들면 선생님이 전화, 예약 전화만 받아도 미리 어떤 손님이 올지 이렇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몸이 어디가 아프다. 무릎이 아프다 이런 손님이 온다면 선생님 어떤 느낌을 좀 받으세요? 제가 아파요. 선생님이 대신? 네. 제가 몸이 별로 안 좋아져요. 예를 들어 네. 소화를 잘 못 시키는 분이시든지 그럼 제가 소화가 잘 안 되고요. 아 오기 전에? 네. 그리고 그 전부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? 어디가 안 좋은 사람이 오나? 이런 거를 이제 그런 걸 느끼죠. 그러면 그분이 점사 보시던 분한테 물어보면 혹시 집안에 이런 사람이 계세요? 그럼 제가 그래요? 아니면 집안에 누가 계세요?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. 아 그러면은 오기 전에 그 사람의 증상 아픈 부위까지 선생님이 대신 네 주기를 맞는다고 하죠. 맞는다. 근데 앞에서 계셔도 전 받아요. 사진 보면서도 받고요. 이분은 이렇게 이런 게 조심하셔야 된다. 왜냐하면 젊으신 분들이 오시는 분들은 부모님의 건강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. 그러면 부모님이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일러드리죠. 아 선생님 사진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생각난 건데 혹시 전화점사도 봐요. 전화점사는 그러면. 예. 저는 얼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전화점사는 좀 힘들어요. 잘 안 가르쳐주세요. 그럼 오로지 방문을 통해서 신점으로. 네.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. 선생님은 선생님의 점사에 어느 정도 자신 있으실까요? 저도 인간이라 왔다 갔다 해요. 네. 100%라고 하면 제가 사기꾼이고요. 한 80%는 제가 보지 않나 싶어요. 나머지 20%는 거짓말하는 사람들. 네.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